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문화센터에서 민화를 강좌하고 있는 조명희입니다. 오늘 모란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모란도의 의미는 부귀와 영화도 있지만, 꽃말에는 또 아주 좋은 행복한 결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좋은 그림을 오늘 그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미나 그림 모란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기 전에 준비할 재료가 있습니다. 이게 물감은 한국화 물감 여러 가지 색일수록 좋습니다. 저는 한국화 물감 24색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팔레트가 필요합니다. 팔레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붓이 필요하는데 붓은 우리 미나에서만 사용하는 붓이 있습니다. 이거는 양털로 만든 털로서 양모라고 하는데요. 이 양모 환필, 둥근 붓이거든요. 이 둥근 붓이 필요합니다. 붓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기별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 미나를 그리려면 초가 필요합니다. 초는 밑그림이라 하는데요. 밑그림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모란도 두 송이입니다. 이거를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순지라고 당나무로 만든 그 종인데요. 이 재질은 천년을 간다고 합니다. 엄청 질긴 종입니다. 이 한지 순지를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근데 이 밑그림은 그릴 때 먹물을 사용하는데요. 이 먹물은 너무 진하면 안 되고 한 먹물에다 물을 1대1로 섞어서 한 중목으로 해서 이 밑그림을 따라서 그려주면 됩니다. 붓은 제일 가느다란 붓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그림을 밑에 놓고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부터 이파리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한 번에 연결해서 그리면 좋지만 처음에 그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진 데마다 쉬면서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그려 나오되 잎을 그린 다음에는 모란 꽃도 그려봅니다. 모란 꽃도 하나하나 띄어가면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노련한 사람들은 연결해서 그릴 수 있지만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세필을 잡고서 마디씩 그려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입한입 그려나갑니다. 미나는 쉬운 게 뭔가 하면 밑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거 없이 다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 완성이 되면, 내가 언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지 하는 그 기분으로 다들 만족해요. 그럼 집에 가서 엄청 자랑들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배운 수강생들은 다들 아주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채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그릴 때 굵은 선보다는 좀 가늘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선이 굵게 나오는데 자꾸 그리다 보면은 선도 가늘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끝을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다 완성된 스케치는 이러한 밑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밑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여기서는 지금 할수 없는데요. 물감을 염색합니다.
염색을 해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색칠로 들어갑니다. 근데 색칠에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첫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모란 꽃잎부터 칠해 보겠는데요. 처음에 1단계 색은 산호색입니다. 산호색을 풀어준 다음에 물아교를 넣습니다. 아교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칠하게 되는데, 아교는 왜 떨어뜨리냐면 이 한지에 잘 이게 안착이 되고 번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교를 넣습니다. 그러면 꽃잎을 한번 칠해볼게요. 꽃잎은 이 먹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쪽으로만 한입씩 칠해줍니다. 이거를 막 급히 하겠다고 막 여러 개 겹쳐서 칠해다 보면 나중에 꽃이 거칠고 이쁘지가 않습니다. 꽃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꽃잎은 정성스럽게 한 입씩 칠해야 됩니다. 한 입씩 이렇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한 입 칠했으면 다음 잎으로 또 넘어갑니다. 다음 잎으로 넘어가서 또 경계선을 넘지 말고 그 안에서 또 칠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한 입 칠하다 보면 꽃이 이제 돼가는 과정이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이게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미나를 이쁘게 그리려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답하더라도 참으시고 한 입씩 칠해주십니다. 한 입씩 칠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여러 잎을 한꺼번에 붓질로 막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또 그 아랫잎으로 또 넘어가고 미나 그리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나는 인내심으로 그리는 거고 정성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다 완성되고 나면 성취감이 엄청 높습니다. 다 미나를 그린 사람들 성취감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첫째 밝아지고 둘째는 힐링이 되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모든 미나인들의 하는 말 중에 다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미나를 그리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미나 이렇게 손을 잡고 칠하다 보면 이게 완성하고 싶어서 쉽사리 붓을 놓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엄마들은 저녁에 밥도 하기 싫어집니다. 너무 재밌으니까요. 그거는 모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붓을 한 번도 붙잡아보지 않은 사람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좋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림이 미나입니다. 미나는 기초 지식이 없어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하겠다고 막 여러 잎을 칠하다 보면 이게 마른 후에 붓자국이 나가지고 꽃은 곱게 나와야 되는데 거칠게 표현이 돼서 보기가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꽃만은 한 입씩 정성스럽게 이렇게 칠해 나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선 밖으로만 안 나가게 칠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칠하기도 쉬운 거죠. 예, 그러면 모란도 2단계 색으로 들어가 볼게요. 2단계 색에는 연지가 있습니다. 연지를
좀 짜준 다음에 물을 넣어서 희석하고 먼저 붓은 씻어주고 붓에 물을 좀 빼준 다음에 색을 한번 연습제에다 칠해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화 물감이 여러 가지 색이 있다 했잖아요. 이게 24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번이 있고 B번이 있어요. 근데 주로 문화센터에서는 A번을 많이 사용합니다. B번에는 좀 특이한 색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훗날 필요할 때만 자기가 필요한 색만 사서 사용하면 되고요. 오늘은 한국화 24색 중에서 A번 안에 든 색을 사용하겠습니다. 거기서 연지색으로 2단계를 들어가 볼게요. 2단계는 이제 칠하게 되면 바름질이 시작돼요. 바름질이란 뭔가 하면 순수한 한국어인데 그라데이션의 뜻이죠. 점점 흐리게. 먼저 색과 지금 칠한 색이 자연스럽게 번져나가게 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2단계는 전체를 칠하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2만 칠해 주셔요. 3분의 2만 칠해 주시고 여기 꽃잎이 위로 이렇게 덮여진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일단 빼놓으시고 안으로 들어간 꽃만 연지를 칠해 주시되 형태를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름질 붓이 따로 있어요. 바름질 붓은 이것도 양털로 만든 양모인데 부드럽습니다. 붓이. 그래서 바름질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바름질 붓을 사용해서 바림을 해줍니다. 문화에서는 바림이 중요합니다. 다른 서양화도 그렇고 수채화도 다 바림질은 안 하고서는 그라데이션 해주는데 우리는 민화에서는 순 한국 그림이기 때문에 바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림을 해줍니다. 점점 흐리게, 점점 흐리게 이렇게 해줬죠.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잎으로 가서 3분의 2 정도만 칠해주고 이것도 발임해 줍니다. 어때 꽃이 좀 되어가는 것 같죠? 그리고 붓은 자꾸 물에 세척해서 색을 빼내버리고 사용해 주셔야지 그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꽃도 한번 칠해봅니다. 요거는 꽃수술인데 꽃수술은 놔두고 꽃잎만 먼저 칠해줄게요. 처음에 바림질이 좀 어려울 거예요. 다들 학생들이 배울 때 어렵다고 그래요. 이 바림을 잘해야지 꽃의 완성도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림질은 첫 번째 작품은 잘 안 나올 거예요. 몇 작품 해야지 제대로 꽃이 나올 거거든요. 이것도 속에 꽃잎부터 해줘갖고 한꺼번에 다 칠해주면 마르니까 마르면 바림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물감이 수분이 있을 때 바림질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큰 꽃잎은 한꺼번에 다 해주지 말고 조금씩 칠해가면서 바림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 칠해주고 하면 그 사이에 말라서 바림질이 잘 안 나와요. 좀 자세가 불편하다 싶으면 종이의 각도를 돌려서 하셔도 돼요.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내 앞으로 놓고 하면 얘네들이 붙지르기가 쉽습니다. 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2단계는 끝내고 잎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꽃만 다 4단계를 완성을 하려면 다른 데가 좀 생뚱맞아서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꽃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잎도 1단계로 들어가겠어요. 그 잎은 야겹에다가 그 다음에 황초를 색이 나왔나 안 나왔나 연습제도 한번 칠해보고요. 칠해보고 그 다음에 물화교를 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너무 일당의 색은 진하면 안 좋으니까 조금 묽게 해서 칠해 볼게요. 그러면 1단계로 모란잎을 칠해 볼게요. 이거는 1단계에서는 발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칠해줘요. 이것도 선을 넘지 않고 선 안에서 완전히 꽃잎 하나를 이파리 하나를 칠해서 완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1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들어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보통 학생들 보면은 8시간 한 10시간 내지 12시간을 그려야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1시간 안에 지금 요거를 그리려니까 한 장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을 제가 조금 표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1단계에 모란잎파리는 전체적으로 한잎 한잎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칠해줍니다. 근데 똑같은 잎만 하면 그리면서도 좀 강약이 없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표현하려면 한 이파리도 두 가지 효과를 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3분의 1이 안 되게는 다른 환한 색을 칠해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같은 이런 녹색 기통을 칠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녹색 기통을 한입 한입 다 이렇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백록인데요. 백록은 또 조금 짜서 물을 첨가해서 희석한 다음에 칠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밑에 살짝 칠해왔지만 1단계로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1단계로 이렇게 내가 어디를 칠할 건가를 생각해뒀다가 띄엄띄엄 칠해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칠해주냐면 밝은 색은 잎이 밑에 깔린 색을 밝은 색으로 칠해봤어요. 이 이파리를 보면 요거는 지금 위를 바라보고 요거는 밑에 있던 게 이렇게 접혀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온 잎을 밑에 색을
이 백록으로 칠해줘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잎이 밑으로 깔렸던 색이 위로 올라온 이파리를 찾아서 먼저 다 칠해봐 주세요. 그럼 요것도 올라간 색이었고, 요것도 밑에서 위로 올라 접혀진 이파리고, 이거는 반이 접혀있는 이파리가 돼요. 요런 것만 찾아서 1단계로 칠해줬고, 그 외에는 밑에 잎이 아니더라도 그림 색깔의 조화를 위해서 몇 개는 선택해서 칠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위에 잎이지만 선택해서 칠해봤고요. 음악에서도 강약이 있듯이 그림에서도 강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색만 칠하면 매력이 없더라고요, 그림도. 스케치를 하고 나서, 먹선 뜨고 나서 악의 포스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염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 전체가 붉은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거는 스케치한 거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염색하는 종이로 해서 하였지만, 원래는 이렇게 염색을 한 후에 채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란잎 전체가 다 칠해진 것 같아요. 1단계가 끝났고요. 그러면 2단계로 이파리를 색칠해 보겠습니다. 여기 1단계가 칠해진 이파리 위에 황초하고 야엽하고 섞은 색을 이용해서 또 효과를 내봅니다. 이것도 이파리가 삼각형으로 되기 때문에 얘도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다림질을 합니다. 미나의 생명은 바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림질을 시작해서 바림질을 끝나는 게 미나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요. 이 바림질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저렇게 2차적으로 하나, 한 잎 한 잎 다 이렇게 바림질을 해주면 이제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밝게 칠해준 거나 약간 진하게 칠한 이파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왔죠.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3단계는 진짜 아주 짙은 녹색으로, 무슨 색이냐면은 녹초라고 있어요. 이게 초록게 되면서 제일 어두운 색인데 이 녹초를 이용해서 효과를 내주면 잎이 아주 그럴듯하게 완성돼 갑니다. 여기다도 물아교를 두 방울 떨어뜨리고 섞어서 마지막 효과를 내주면 됩니다. 이파리 밑에서도 시작해서 이것도 삼각형으로, 첫 번에는 3분의 2 했지만 지금은 3분의 2 할 필요 없고 한 2분의 1 안 되게 해서 바림질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2단계를 다 칠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3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이파리도 거의 다 윤곽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역시 얘도
점점 이제 면적은 조금 칠해서 바림질을 해줘요. 그러면 더욱더 이파리가 힘이 있고 좋아요. 전체를 이렇게 3단계로 효과를 넣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인맥을 그리는 거거든요. 인맥은 어떻게 하냐면은 흰색으로만 하면 선명해서 좋긴 하지만 너무 튀기 때문에 항상 그림 색칠을 할 때는 한 가지 색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네 가지까지 하면 색이 너무 탁하게 나와요. 그래서 흰색에다가 아까 상에다 남은 초록색 물감을 조금 섞어서 역시 무리하게 떨어뜨리고요, 두 방을. 인맥을 그리면 됩니다. 인맥은 아주 제일 가느다란 붓으로 선을 굵게 그려도 상관없지만 굵은 것보다는 여성스럽게 꽃이 여성적이니까 인맥도 여성스럽게 가늘게 그릴수록 조금 더 아름답다고 할까요? 그럼 이것도 인맥은 이제 중앙에서 자리 잡고 이 삼각형으로 된 꽃잎 중앙을 향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일자를 쫙 그리면 너무 딱딱하니까 약간 곡선을 타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준 다음에 이 방향을 따라서 미나를 그리다 보면 자꾸 식물을 관찰하게 돼요. 잎에도 인맥이 다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인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꼭지점을 찾아서 인맥이 뻗은 다음에 사이사이에 인맥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그려도 지저분하니까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인맥 같이 쳐주면 되고요. 이게 한지 종이기 때문에 물을 먹어서 종이가 쭈글쭈글한데 그림이 다 완성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그 배접을 하게 되면 다림질한 것 같이 쫙 펴져서 그림이 확실해도 돋보이고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쭈글쭈글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 인맥을 그려주시면 4단계로서 이파리는 끝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 꽃수술은 황색으로 한 가닥씩 자꾸 한 두 번 정도 칠해주시면 꽃수술은 완성되는 거고요. 이 꽃잎 밑에 부분이 위로 넘어왔잖아. 이 부분은 한 번씩 얘도 바림질을 해줘야 돼요. 얘는 1단계만 해주면 돼요. 2단계, 3단계까지 갈 필요 없고 얘는 꽃잎 가장자리 라운드에서 다 해주지 말고 자 중앙에서 칠해준 다음에 얘도 바림질을 해주시면 돼요. 한 번씩만. 그리고 얘네들도 중앙에다만 좀 칠해줘서 바림질을 해주시고 방향은 내가 편한 방향으로
돌로 가면서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끝에 등 쪽에다가 중앙에다만 칠해주고 바림. 이렇게 해주면 그림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요. 다 끝나가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완성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완성된 그림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배접을 해서 판넬에다 꾸민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색이 예쁘게 나왔어요. 저기는 나비를 안 그렸어요. 왜냐하면 나비가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나비는 여기 도안에도 넣지 않고 꽃만 두 송이 넣었어요. 어때요? 배워볼만 하죠? 쉬웠나요? 이거는 인내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따라 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어요. 보면은 이걸 어떻게 그릴까 했어도 이렇게 다 한 번씩 해보고 나면 어머 이렇게 하고 나올 수가 있을까 하고 다들 감탄을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도 보여주면 어머 당신 이런 실력이 있었어 하고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나의 이게 마술이라고 봐야 돼요. 참 아름답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비대면으로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했지만 다음에 코로나가 사라지면 대면으로 서로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